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지난 18일 세월호 구조지휘 과실 혐의로 해경지휘부 10명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구체적 혐의 속에는 특수단이 해경의 구조 과정 중 일부라고 보고 대단히 공을 들여 수사했던 임경빈군 헬기 이송 지연 관련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특수단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요청한 경빈군 사건에 대해 이미 내부적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이런 내용을 유가족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단의 수사가 부실했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사참위의 의혹 제기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연 어느 쪽이 문제였을까요? 지난 1월 31일 오후 4.16 가족협의회 유가족 10여 명이 서울중앙지검을 찾았습니다. 세월호 특수단으로부터 당시까지의 수사 경과와 향후 일정에 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수단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석균 청장 등 6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없이 2월 중 해경지휘부를 기소한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특수단은 지난 2월 18일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수단은 이어 사참위가 의뢰했던 임경빈군 헬기 이송 지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유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관계자 20여 명을 조사하고 대한응급의학회 등의 자문을 거친 결과 당시 경빈군이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삼천 구함에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이 헬기를 이용한 것이 경빈군 사망과 인과관계를 갖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무혐의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해경지휘부 11명을 기소하면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경빈군 사건은 혐의 유무를 확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단은 헬기 이송 지연 의혹에 대해 이미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유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해 확정 발표만 밀어놓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특수단이 경빈군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한 구체적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뉴스타파는 사참위가 제기했던 헬기 이송 지연 의혹의 세부 내용부터 다시 살펴봤습니다. 참사 당일 경빈군이 해경 경비정에 발견된 건 세월호 침몰 후 약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 24분쯤. 물 위에 떠 있던 세월호 선수 부분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였습니다. 경빈군은 5분쯤 뒤 삼천 구함으로 인계됐습니다. 즉각 해경 응급구조사들이 의무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20여 분이 지난 5시 52분쯤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 목포한국병원 의사의 의료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때 경빈군을 사망자가 아닌 환자라고 호칭했습니다. 예, 저 응급구조사인데요. 지금 이 환자 이름 혹시 보이시나요? 잠시 후 응급실 의사가 경빈군을 살펴본 뒤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사참위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목포한국병원 측 원격의료시스템 모니터상에 경빈군의 산소포화도가 69%로 나타나 있는 방송사 취재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경빈군을 사망 상태로 단정할 수 없는 근거라는 것이었습니다. 5시 59분 상황에는 이미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잡혀 있고 산소포화도 69%,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들이 일단 기재되어 있는 상황을 저희들 자료 영상을 통해서. 이에 따라 해경은 119 헬기로 경비군을 이송하기로 했지만 헬기는 40분 넘도록 오지 않았고 결국 6시 40분쯤 경비군은 해경 경비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육수가 비주로 갑니다. 이후 경비정을 세 차례 더 옮겨 타느라 헬기로 30분 거리의 병원까지 4시간 41분이나 걸려 도착했고 그 사이 경비군은 사망했다고 사참위는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경비군이 삼천 구함에 머문 1시간여 동안 헬기 두 대가 선상에 착륙했다 이륙했는데 각각 김수현 서해청장과 김석균 해경청장이 탑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원격 진료한 의사의 지시대로 즉각 헬기에 태워 수송했다면 우리 아이는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살 수도 있는 생명을 고의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참위 발표 내용에는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에서 건져 올려진 경비군의 초기 상태를 직접 목격한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조사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수단은 이들을 모두 불러 조사했고 뉴스타파도 그 가운데 일부를 만나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쯤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경비군을 처음 발견한 건 1010함 넘버 2 단정. 취재 결과 단정에는 1010함 소속 해경 3명과 122 구조대원 4명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122 구조대원 4명은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들. 물에 빠진 사람에 대한 구조와 응급조치에 대단히 능한 인력들입니다. 뉴스타파는 이들 7명 중 2명이 경비군을 발견할 당시 상황을 진술한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최근 기소된 해경 지휘부 중 한 명이 헬기 이송 지연에 대한 사참위 조사를 받을 때 제출했던 문서입니다. 당시 해상수색 중 떠오르고 있는 여러 부유물을 확인하고 있던 와중에 적색 구명이를 발견하고 확인차 접근하여 확인 결과 익수자는 머리가 잠겨진 상태로 구명이만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였으며 신체는 굳은 상태로 호흡과 의식이 없었으며 심폐소생술 실시 중 코와 입에서 피가 섞인 거품이 나왔습니다. 부유물과 함께 주황색 부유물이 수면 위로 부상되는 것을 목격했으며 즉시 접근해 확인한 결과 구명조끼를 착용한 남학생이었음을 인지했습니다. 의식, 호흡, 맥박은 없었으며 양팔은 웅크린 자세로 강직되어 몇 차례 펴부려 시도하였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심폐소생술 도중 입가에 포말이 형성되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사참위는 의혹 발표 당시엔 이 같은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경비군을 인계받아 삼천구함 의무실에서 응급조치를 했던 해경 응급구조사 2명입니다. 우선 경비군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던 해경 항공단 소속 김모 응급구조사의 진술서. 초기 환자 평가를 실시했을 때 피부와 입술이 창백했고 동공 반응이 없었으며 손가락 등이 강직됐고 호흡과 맥박이 없었습니다. 사참위는 이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지만 역시 진술 내용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또 다른 응급구조사였던 삼천구함 김모 순경. 오후 5시 47분부터 직접 체증 영상을 촬영하다가 경비군의 심폐소생술을 도왔던 해경입니다. 수소문 끝에 김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몇 년 전 해경 조직을 떠나 지금은 경남 창원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당시 경비군은 사망 징후가 뚜렷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맥박, 산소 포화도, 뭐 심전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몸도 굉장히 차가웠고요. 경직도 많이 돼 있고 시반처럼 보이는 반점들도 많았고요. 하고 입가에 포말도 있었어요. 사망한 환자한테 나오는 거품 같은 포말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어째서 체증 영상 속에서는 경빈군이 환자라고 호칭됐던 걸까? 당시에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야기를 했죠. 환자는 분명히 사망한 거 맞았다고. 응급구조사는 사망한 환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시신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라고 표현을 했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참위 발표 내용은 180도 달랐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일반 국민들도 넘어진 사람을 보면 일으켜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데 저희는 학생인데 안 살리고 싶었겠냐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최선을 다했고 그 환자를 꼭 살리고 싶었는데 증후가 사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마치 지금은 방송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마치 뭐 생명이 붙어 있었는데 뭐 헬기로 이송을 못해서 병원에 급하게 가지 못해서 사망했다는 게 좀 많이 억울하죠, 저는. 이처럼 경빈군이 물에서 건져진 직후 상태를 직접 목격했던 이들의 진술은 모두 일치했습니다. 호흡과 맥박, 동공 반응 등 모든 징후들이 이미 사망 상태인 것으로 판단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빈군의 산소 포화도가 69%까지 올라갔던 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뉴스타파는 사참위가 의혹 발표 당시 일부를 편집해 공개했던 삼천구암 체증 영상 원본을 입수해 면밀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촬영이 시작된 오후 5시 47분. 응급구조사가 경빈군의 초기 상태를 말합니다. 2014년 4월 16일 1747분 신원 미상의 남성 이제 호흡 없으며 산소 포화도 제로인 산소 포화도 수치가 나타난 장비의 위치는 경빈군의 머리 방향 벽면 2분 뒤인 5시 49분에도 산소 포화도는 0입니다. 5시 52분쯤 목포한국병원 응급실 간호사와 연결됩니다. 여보세요? CPR 중인데요. 그 일단 혹시 거기 그 응급의학과 그 닥터 있습니까? 먼저 당시 상태를 대략 설명합니다. 바다에서 이제 익수돼서 구조를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동공 표필 반응도 없고 심폐소 생술한 지 한 2, 30분 정도 됐어요. 네, 손 좀 대주세요. 의사와 연결되기 직전 심폐소생술을 멈춘 건 심장을 압박하는 동안엔 혈액이 강제로 순환하게 돼 정확한 맥박과 산소 포화도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분석을 해야죠. 평가를 해서 얘가 좀 회복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또 나빠지는지 뭐 이런 걸 할 때는 멈춰서 그다음에 분석을 하고 오케이 또 안 해도 계속 시에해서 또 계속 진행되고 하고 있는 것들이 일반 매뉴얼화 돼 있습니다. 곧 의사의 의료 지도가 시작됩니다. 네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네. 시행을 하고요. 네네. AD 있습니다. 제가 잡아주세요. 제가 할게요. 네. 아빠 저기 있죠. 저기 연구소도 있죠. 자, 제가 여기 와서 있잖아. 저기 예, 저쪽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어시스터를 떠서 아마 재세동기를 붙여도 재세동을 하라는 리듬을 못 읽을 겁니다. 포장을 뜯고 잠금을 꺼내십시오. 네. 정확히 들리진 않지만 바로 이때 의사는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며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소방방재청 직원이 119 헬기를 불러주겠다고 합니다. 아니 119 헬기가 있어요. 지금 헬기 있습니까? 네, 지금 하나 하다가 그거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전극 하나를 네. 헬기를 기다리는 동안 심폐소생술은 지속됩니다. 그러는 중 모니터에 산소 포화도 수치가 나타납니다. 100%입니다. 다시 1분여 뒤, 이번엔 14%로 표시됩니다. 또 1분이 지난 뒤 사참위가 제시했던 목포한국병원 측 원격 의료 시스템 모니터. 심폐소생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소포화도 69%,
맥박 48로 나타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빈군에 대한 심폐소생술은 의사의 지도를 받기 위해 멈췄던 40여 초 동안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실시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산소포화도는 0%에서 100%로 다시 14%에서 69%로 요동치듯 바뀐 겁니다. 사실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갖다 놓고 그냥 우회도 해도 어떻게 반응이 심폐소생술하는 동안 나타내고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심폐소생술을 중지하고 그 모니터링을 봐야 거기 정확한 데이터인데 누르고 있는 상황에 가지고 그 장면이 이게는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참위의 의혹 발표 당시에도 경빈군의 산소포화도 수치는 언론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앞서 영상에 보면 CPR 하시던 분이 산소포화도 제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간차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때 그 응급구조사께서 판단하신 이유는 뭐였는지 혹시 조사를 하셨는지. 하지만 사참위는 급격한 산소포화도 수치 변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응급의학 전문의 6명에게 자문한 결과라며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희들 같이 정상인들은 90% 이상입니다.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이고 9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산소증으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69%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사실은 상당히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하고 생존했다라고 100%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망이라고는 도저히 판정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사참위가 자문을 구했다는 전문의 6명 중 2명의 신원을 확인해 접촉해봤습니다. 그중 한 명은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가슴을 누르니까 맥박이 찌글찌글 뛰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 타형이 전혀 규칙적이지가 않고 산소포화도 그 기계가 그게 아주 막 정밀한 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69% 나온 거를 딱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여튼 그렇지만 하여튼 저 사람 상태에서 원칙은 빠르게 병원에 갔어야지 맞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또 다른 응급의학 전문의는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는 더 많은 전문의들의 판단을 구해보기 위해 응급의학회 학술대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무작위로 10여 명의 전문의에게 사참위가 제시한 바이털 사인 모니터 사진과 당시 동영상을 보여줬지만 모두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물어봐야지 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만 가지고 이 데이터가 무슨 답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내가 보지도 않는 환자 갖다가 뭐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찾아다니시면 말도 안 되는 정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취재진은 당시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 경빈군의 상태를 보고 의료 지도를 했던 목포한국병원 의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당시 응급실의 상황부터 설명했습니다. 생존자들이라든지 이제 뭐 부상자들 이제 막 물밀듯이 이제 뭐 한꺼번에 이제 저기 대기하고 있다가 오시는 분들이 뭐 진료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뭐 정신이 없었죠 그때는. 그러던 중 원격 의료 시스템을 봐달라는 간호사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격 시스템이 이제 요청이 오고 이제 제가 아마 이제 다른 환자 보건 아니면 뭐 바쁜 상황에서 이제 바로 응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간호사 선생님께서 일단은 응답을 하고 응대를 하고 이제 의료진 의사 선생님 이제 요청을 하니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개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정신이 없던 상황이어서 통상적인 의료 지도 절차 중 하나를 빠뜨렸다고 합니다. 병력 청취, 즉 구조 당시 환자의 상태와 그때까지의 응급처치 내용 등의 정보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발생 시간이라든지 발생 장소 그리고 이제 경위 그런 거를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어느 정도 지속을 했느냐.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라든지 환경이었으면 그런 거를 제가 다 면밀히 확인을 했을 텐데
특수상황 재난이라는 특수상황이고 굉장히 좀 응급실의 정신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확인을 하실 못했죠. 응급실의 다른 환자들도 빨리 돌봐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일반적인 조치들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구조된 학생이라 그러니까 그거를 뭐 사실 일반 환자 보듯이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여력은 없었죠. 그 영상으로 지시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지속 가능한 이제 흉부 압박하고 빨리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나밖에 해줄 수 있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냥 그런 루틴식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나. 심장 자동 충격기를 써보라고 했던 것 역시 마찬가지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경비군의 산소 포화도 수치는 참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중에는 저희들 모니터 확인을 안 합니다. 모니터 패치를 붙이는데 구조자의 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요인들에 의해서 이 압박하면서 이제 이 리드를 건드릴 수도 있고 해서 이제 노이즈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흉부 압박을 할 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 모니터를 보면서 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만약 경빈군의 초기 상태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알았다면 어떤 의료 지도를 했었을까? 뉴스타파가 취재한 해경과 응급구조사들의 진술 내용을 전하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 구조자가 그 언제 구조가 됐고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시행을 했으며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뭐 시반이라든지 시강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정확히 줬으면은 심폐소생술을 그만하세요. 이미 사망하신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이제 중지를 권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참위 조사를 받고 얼마 뒤 언론을 통해 사참위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는 무척 당황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렇게 보도를 해도 되나? 그런 사실은 솔직히 처음에 느낌은 있었어요. 이후 여러 기자들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언론이 사참위 발표를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뒤늦게나마 인터뷰를 결심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재난, 구조, 그런 상황, 일련의 상황들에서 그런 조금 미흡한 부분을 개선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나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핵심은 그거라고 보는데 그런 핵심을 말하기 위해서 진실을 조금 곡해하고 조금 다른 의도로 활용을 하지 않나. 저는 의료인으로서 조금 이건 아니다. 의료인으로서 그런 양심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인터뷰를 응하게 됐죠. 그러면서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경빈군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제일 부담됐던 게 그 부모님들이에요. 새참위에서는 그 당시에 생존을 있다가 있었는데 구조 과정이 잘못돼서 늦게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지금 부모님들은 또 생각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조금 많이 생존의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 보였던 상태였고 이제 이런 게 또 발표가 나가게 되면 또 그분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 사참위의 의혹 발표 이후 지난해 11월 13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청와대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보도에 앞서 경빈군 어머니를 만나 촬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며 모든 취재 내용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경빈군이 당시 숨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비교적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비록 숨진 아이일지라도 5시간 가까이 물 위를 떠돌다 부모와 만나게 만든 국가기관의 비정한 행태만큼은 반복되지 않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빈군 어머니와 만난 뒤 뉴스타파는 사참위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의혹 발표 당시
경빈군의 초기 상태를 직접 봤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 등을 묻고 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참위는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은 사참위의 조사 결과와 판단에 반영됐고 특수단에 모두 제공됐다는 답변만을 보내왔습니다. 뉴스타파가 직접 만나거나 진술 내용을 확인한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가 사참위 조사와 특수단 수사를 잇따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수단은 사참위가 조사하지 못한 관계자들까지 더 폭넓게 수사한 뒤 이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했을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특수단은 지난 1월 말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참위가 경빈군 사건보다 먼저 수사를 요청했던 세월호 DVR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 혐의 대상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시 사참위가 제기한 청해진 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의혹도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참위의 조사 활동 기한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행해가고 있는 것인지 사참위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